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나누기 행사가 새마을운동 대덕구 청년봉사회와 용사무 주관으로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공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곳을 이봉아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요즘 대덕구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나누기 행사가 지난 6월 24일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공원에서 약 300여 명의 대덕구 경로당 및 복지관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한 여름을 위한 무료 식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계시는 소외된 인력과 관심과 사랑을 나눔으로 이웃사랑 운동을 실천하고자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날 점심식사 제공에는 새마을운동 대덕구 청년봉사회와 용사모 주관으로 과일과 떡, 시원한 건강 음료를 준비하고 새마을 대덕구 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이가촌에서 많은 후원으로 정성스럽게 마련하였습니다. 여름에 맛있는 보양식을 해주셔서 어른들이 다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또한 식사와 함께 대전 세종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종 색소폰 앙상블의 재능 기부와 세종 요양병원에서 공연 준비와 지역 가수들의 흥겨운 노래 자랑을 공연해 주셨습니다. 저희 용사모하고 대덕구 청년봉사회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보양식 나누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끝으로 이날 어르신 건강한 여름 나누기 보양식 나눔 행사에 준비한 새마을운동 대덕구 청년봉사회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305가구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매월 사랑의 집쓰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 배려, 봉사라는 시대 정신을 더해 주민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낙후 지역이 많은 대덕구가 봉사활동을 통해 가슴 뿌듯함과 뭉클함을 느끼며 사람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 공동체로 도약하겠습니다. 시민기자 이봉아였습니다.